정신이 없어. 지금 내가 보니까 그냥 걷는데도 어지러지라고 그냥 이몽사몽해. 어지럽지. 잠 못 자고. 아. 제가 한 거 와 앉아. 누구예요 이 남자는 또? 응? 친구인가? 밥 먹었어? 밥도 뭐 먹는 돈 많은 돈이죠. 밥이라도 잘 챙겨 먹어야지. 어? 도대체 어디까지 살이 빠질 거야? 제가 알바로 일하는 곳에 편의점 사장님입니다. 아, 편의점 사장님. 사장님이 이제 예솔이 엄마나 저를 잘 알기 때문에 상담도 많이 해주시고 많이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사정을 아시나 보다. 사장님 좋으신 분이네. 그래도. 예솔 엄마랑 통화했어? 연락이 안 돼요. 아예? 네. 메시지도 안 오고? 네. 메시지 보내도 답도 안 와요. 아이고. 얘기라도 해서 풀고 싶어도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 아 근데 나도 마무리하고 싶을 것 같아. 끝날 때 끝내도 그래도.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지금. 연락을 끊으면 어떡해. 맞아. 얘기를 해야 돼. 저는 이제 이혼을 안 하겠다라는 생각이지만. 이혼은 절대 안 하겠다는 생각이구나. 내가 보기에는 지금 상태에 너는 예술이 엄마가 돌아와도 또 얼마 못 가서 또 반복이 될 것 같아. 그치? 내가 2주 됐나? 나는 너네 둘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잖아, 내가. 어? 아, 만나셨어? 아,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나는 너랑 조금 얘기를 하고서 도와주고 싶은 입장이었으니까. 아우 사장님 좋으시네. 예술이 엄마는 나중에 와라 해서 시간 텀을 두고 오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네가 너무 취했잖아, 그치? 매? 매? 아이고. 근데 이 와중에 술까지 먹어? 괜히 우울해 있으면 더 얘기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술 먹으면 기분이라도 좋아지니까. 아, 못 산다 진짜. 근데 네가 나한테 저는 술을 잘 못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무 많이 먹었잖아. 내가 말렸잖아.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됐어? 정신줄을 놔버렸죠. 아, 대화할 기회가 그렇게 사라졌구나. 그래. 그냥 서로 그냥 밥만 먹고 아무 얘기 못하고 헤어졌잖아. 아이고. 에휴, 좋은 길을 놓쳤네. 아. 저 때 왜 술을 왜 마셨어요? 맨정신으로 얘기하기가 용기가 네. 안 났어요? 그냥 분위기상으로. 분위기? 와줘서 고마우니까. 와줘서 고마운데 왜 술을 마셨어? 그냥 무표정으로 보기에는 좀 그렇고. 술김에 그렇게 얘기하면 어느 여자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술주정이라고 생각하지. 그게 진솔한 대화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되게 말도 안 되는 게 본인은 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 근데 내가 볼 때는 그냥 다른 단어가 떠오르질 않아. 막 살아. 막 살아. 당뇨가 이렇게 심한 사람이 술이 먹고 만취가 돼서 어렵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인데 얘기를 못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갑자기 막 4시간, 5시간 찾아댕겨. 이게 무슨... 어떻게 보면 그때가 가장 소중한 기회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절실하고 그랬으면 네가 조금 조절을 했었어야지. 그만큼 절실하지가 않았습니다. 에? 그때는 그냥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던 거지. 아유, 그래도. 근데 지금 예솔 엄마가 왜 나간지에 대한 부분은 자세히 알아? 네가? 집안일 이제 청소 같은 거에 대해서 맨날 이제 다 떠넘겼죠. 죽 좀 해서 갖다 주고 갖고 왔으면 좀 먹여달라. 네? 아이고. 애기예요? 너를 그러니까 먹여달라고? 네. 너한테? 제가 그랬어요. 물 좀 갖다 달라 그러면서 물 좀 누워서 먹게 빨대 좀 갖다 달라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이거. 누워서 먹으려고. 노예가 아니라 요양보호사 같아.
너무 피곤하고 몸에 이제 힘도 없고 몸살 감기도 걸려있는 상황에서도 제가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있을 때 잘하지 그랬어. 어? 아무리 네가 당뇨가 있고 그랬어도 몸이 안 좋았어도 챙길 거는 챙겨줬어야 돼. 아무리 몸이 힘든 건 알지만 아내가 간병인이 아니니까, 응? 어? 그러니까 내가 느끼기에는 너네 둘을 가정에서 어떻게 지내는지까지는 모르잖아. 그치. 근데 애엄마는 애엄마대로 나한테 얘기를 하고 한 부분이 있었잖아. 그치. 너가 뭐 폭언이라든지. 에? 폭언? 폭언도 했어요? 네, 소리를 많이 질렀다. 아. 정말 노예처럼 그렇게 했다. 노예처럼? 아, 진짜로? 그거를 연애 때부터 참아왔다. 예술이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아 미친다 진짜. 근데 그거는 우리 와이프도 한 번은 느꼈대. 너네가 교대를 할 때 와이프랑 같이 왔는데 너가 좀 짜증 섞인 말투로 언성이 좀 높아지면서 가서 아... 들어가서 빨리 근무복 입고 오라고 그런 식으로 되게 투명하게 얘기를 하면서 명령조로 그런 부분도 있었대. 아이고 다 나는 얘기만 들은 거야. 근데 얘기만 들었을 때는 일단 너한테도 문제가 많기는 해. 아내 입장에서는 제3자들 얘기가 너무 힘들었다. 이 집에서 했던 것부터 그거 고칠 수는 있어? 그런 걸 네가 뭐하러 신경 써?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끄라고. 좀 말이 좀 약간 가시가 있어. 아 그래 좀 말투가 날카롭네. 남중남고를 나오다 보니까 남자끼리만 지내다 보니 그런 성향이 지금까지 왔었던 것 같은데 항상 곁에 있고 가까이 있다 보니까 말을 너무 편하게 한 것 같아.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어?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화가 나. 남중남고 나온 사람들은 다 저렇게 말을 해요? 에?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 웬만하면 다 남중남고 나왔는데 안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저거는 좀 핑계가 그래, 아닌 것 같아. 아이고. 애 엄마가 힘들다는 거라 얘기를 안 들어주고 나도 힘들어. 나 몸 안 좋아. 거기에 대해서 아, 이 사람은 전혀 밖에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 걸로 인해서 이혼을 해야 됐지. 충격적이었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치. 본인이 몰랐을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겠구나. 너무 늦은 거 아닐까 깨달은 게. 아. 아이고 진짜 딱 소일쿠 외악한 거잖네. 아, 아, 네. 그 조기 오빠 진짜 진짜. 어? 어? 어. 어. 뭐야? 정말? 어 진짜요? 연락 된 거야? 아, 네. 그 조기 오빠 진짜 진짜. 아, 네 맞는데 누구시죠? 아. 저 이제 예술이 엄마인데. 아, 네 안녕하세요. 오, 대박. 아, 연락이 됐구나. 편의점 사장님 통해서 저랑 연락을 하고 싶다고 하셔서 연락드렸거든요. 아, 네 안 그래도 저희가 예술 엄마 연락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괜찮으시면 좀 만나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좀 나누시는 건 힘드실까요? 어 그래 그래. 네 가능해요. 와 진짜 아내 입장이 궁금하네요. 오늘하고 힘들진 않으셨어요? 네 괜찮았어요. 네, 먼저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현재 좀 집을 나가 있는 상태라고 들었는데 혹시 왜 나가게 됐는지 좀 이유를 들을 수 있을까요?
예솔이 아빠가 이제 애기 임신했었을 때부터 이제 화를 참지를 못해서 이제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이제 욕설도 막 하고. 분노 조절 문제가 있었군요. 참다가 이제 제가 집에 나오게 된 것 같아요. 어머머, 저런 말 됐어? 아, 여기 아, 진짜로? 진짜 그랬다고? 집안일은 뭐 그냥 쓰레기 버리 정도? 그거밖에 없었고 육아도 그냥 잠깐 기저귀 한 번, 두 번 갈 정도?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 외에는 제가 다 했어요. 육아랑 살림도 혼자 다 했고. 아이고, 이제 사회비가 보태는다 이래가지고 일을 시작한 거예요. 육아에 일까지 무슨 낙으로 살았겠어. 제가 발목을 이제 적지를 넣어서 깁스를 했었거든요. 이제 그때도 이제 제가 원래 병원에 당장 갔어야 됐는데 가야지. 우리가 돈이 남아도냐. 너 병원비 한 번 가면 10만 원인데 너 그거 아깝지도 않냐 이러더라고요. 병원 갈 돈을? 아내가 다쳤는데? 그럼 저번에 진짜 너무했다. 네, 제가 쓸 때는 못마땅해 하면서 네, 자기가 당장 차가 필요하니까 저랑 상의도 없이 어느 순간 대출을 해서 차를 이제 가지고 왔더라고요. 부부 사이에 저런 걸 상의를 해야죠. 이거 뭐냐, 차 뭐냐 이랬더니 2천만 원을 해가지고 차를 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2천만 원을? 반전이 계속 있네. 어. 내가 아팠을 때는 그냥 나는 그냥 방치해도 되는 사람이고 차는 그렇게 소중한가? 거의 무시받은 느낌이라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이거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아유, 속상해. 이제 그냥 대화를 하기 싫어진다는 느낌이 받아서 상황이 여기까지 이렇게 될 것 같아. 처음에는 가출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래서 예술이 어느 싶어내고 이제 잠깐 바람 쐬려고 나왔다고 했는데 상황이 커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아, 가출 의도가 없었네. 아이를 가지고 있는 이제 엄마나 아빠들 보면은 이제 애기 이제 어린이집 맡기고 이제 잠깐 커피숍에서 이제 커피를 마신다던가 잠깐 친구를 본다던가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없었어요. 젊은 나이에 20대 때 이제 남편 밥 차려달라면 밥 차려줘야 되고 무조건 뭐 집안일 해야 되고 맨날 반복적인 일상이다 보니까 내가 너무 불행해 보이는 거지. 제가 이제 노예 같은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예솔이한테 너무 난 미안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능력이 된다면 예솔이를 하루 빨리라도 데리고 오고 싶어요. 얼마나 보고 싶을까. 그 어린 애기 두고 나가고 싶겠어요. 네, 예솔이 아빠한테 꼭 이 말은 좀 해주고 싶다라는 게 있을까요? 지금 당장 내가 안 들어가지만 내가 이때까지 살면서 힘들었던 걸 생각하면 나한테 대처 안 했으면 좋겠다 얘기하고 싶어요. 이제 오래된 문제네요. 저 응어리가 풀릴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예를 들어서 시간을 되돌렸어. 그럼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요? 독박 육아라든지
집안일이라든지 그런 거를 아예 도와주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어. 시도하신 건 인정을 하는데 지금 진명 씨는 전제부터가 잘못됐어요. 내가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 내가 도와줄게. 아니 그런데 육아랑 집안일이 도와주는 겁니까? 같이 해야 되는 거고 당연한 거예요. 전제부터가 잘못됐어요. 진명 씨는 너무 위태로워 보여요, 지금. 그런 것 같아. 살면서 내가 누군가를 찾아다니기보단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바로 사야 되거든?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돼. 저는 예술이 엄마가 확실히 돌아올 거라 믿어요. 나도 고치려고 노력해보고 다시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면서 노력하려고 노력할 거다. 예술이 개운해? 개운해? 머리 마음에 들어? 어때 예술아? 뜨뜨 마음에 들어? 행동으로 보여주고 싶어요. 말보다는 행동이 더 좋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요? 미안하다는 말을 해도 받았지도 않겠지만 미안하다라고 얘기하고 싶어.